모르실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원님. 저는 가수이면서 우리 용산지사의 목요일 수업을 맡고 있는 노래 강사 손은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일은요 중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름을 하면 초복, 중복, 말복만 지나가고 나면 아 이제 이 여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정말 햇볕이 쨍쨍 내리쬐지도 않는 날씨에다가 비가 쨍쨍 오지도 않는 그런 날씨에다가 아주 좋은 날씨를 선택해 주신 우리 총장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효의 실천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나라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을 통한 정말 대표적인 우리 성인들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용산지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노고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나날이 발전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총재님이 와 계시니까 내빈 속에는 우리 총재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내빈 소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효의 활동을 하면 공동총재이지만 작은 집이고 큰 집 장손 충효의 실천운동 본부 대표총재, 저는 공동총재고 대표총재가 계세요. 대표총재 이정환 총재님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문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신 분 장군 신재성 장군님, 별이 두 자리입니다. 우리 충효의 정신이 좋아서 고문을 맡아주신 분 신재성 고문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예, 모자를 얹어놓고 네, 별 두 개면 사단장도 하고 분단장도 하고 수만 명 부하를 건네주고 희생정신이 정말 투철한데 자리를 양보하시고 또 손주 뒤에가 이렇게 앉아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오신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늦게 부른다고 해서 낮췄고 일찍 부른다고 해서 신분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 동네 한강로 한마음 동장 회장 지동일 경로당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용산구 협의회 평화대사 회장 박미화 씨 오셨습니다. 용산은 정말 대부고 토지세계무시의 한성방 전 의원님이시고 의정의 회장님으로 계신 한성방 의원님을 이분이 아니면 충효의 신문이 못 만들어집니다. 송병승 논설위원님이십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정씨 갔습니까? 박기정씨 갔습니까? 충효의 실천운동 연금투어 주회장이신 최하엽 회장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산신문의 회장 김동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참 가르쳐줘. 제가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잠깐 한 2시간쯤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행정뉴스에 용산구에서 동장을 25년간을 하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임 오셨던 행정뉴스에 김영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효의 실천운동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연합회의 총재로 계시는 김훈
총재님 모셨습니다. 또 천안의 지회장으로 계시는 김태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협회 정호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술과 문화를 담당하는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평생을 국가와 추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김용애 상임총재님 오셨습니다. 제가 적은 대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여 빠진 분이 계다면 제가 그 좀 불찰로 인해서 파악이 충분히 안 돼가지고 소개 말씀 못 드린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총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재님 그냥. 네, 안녕하세요. 신경수 인사드립니다. 충효의 창립 3주년 경과 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릴까 합니다. 2002년도에 창립총회 개최를 하였으며 산악봉사단을 조직하여 현재 월 1회 자연보호 활동을 12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본회와 중앙대학 의료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에게 선택 진료비 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05년 2월 18일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충효의 실천 사례자 표창과 기념품 증정을 전쟁 기념관 별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18일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하였고 부리돕기 행사로 노인 노숙자에게 베들레헴의 집에서 대식한 바 있습니다. 또 성신모자원, 해오름모자원, 믿음의 집의 지체 장애자 등에게 쌀과 떡, 국떡, 소금, 라면 등을 제공하였고 2007년 12월 6일 충해 실천 사례집 5천부를 발간하여 용산역 및 용산지역에 배포한 바 있으며 2009년 3월 19일 창립 7주년 기념행사로서 충효의 대상 시상식과 경로잔치 TV 실버 노래자랑 방송을 용산국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1,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창립 8주년 기념행사 때는 송리산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표창장 및 시상식 거행을 야외에서 거행하였고 2011년 3월 19일 창립 9주년 문화축제와 또 2012년 4월 1일 창립 10주년 기념식에는 충효의 대상 시상식과 실버 노래자랑 축하 공연이 용산구청 아트홀 대극장에서 1,300여 명이 참석하여 해년마다 큰 행사를 이루고 오늘 이 자리에서 2015년 7월 22일 창립 13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경을 처음 유튜브에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만 탁 열면 오늘 행사 경부 착 나오도록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잔치에 평생을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해온 아내 소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양승화 여사 왔습니다. 홀로시랍니다. 홀로시랍니다. 저 죽어라고 온갖 고생을 다해도 제가 돈 쓰게 돈 많이 쓰게 해주는 분,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 예, 평생의 대필 우리 양승화 박홍력 내손의 여왕이십니다. 네, 금방. 정말 이렇게 대소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사실 어렵죠. 그렇죠? 자, 바로 그 이어서 우리 박홍력 총재님께서 여러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하도 많이 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매년 한 번씩 용산구청 아트홀 미르 대극장에서 1000명 이상, 1200명까지 모여서는 행사를, 이와 같은 행사를 해왔습니다. 14년. 금년에는 이 좁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보니까 자리도 부족하고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성장인 구청장한테 잘 못 펴서 그런지 금년에는 보조금도 안 주고 극장도 안 빌려주고 그래서 제가 아주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력해서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가 너무 좀 침체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을 조금만 돼서 하니까 조금만 오시겠지, 한 만에 한 300명 한 200여 명 오시겠지 했는데, 아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는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인파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시는 대로 다 이렇게 바꿔야 말았습니다. 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인륜과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갑니다. 우리는 한탄을 하면서도 지나가는 학생이 비행을 하고 있어도, 도둑질을 하고 있어도, 사기를 하고 있어도, 폭력을 행사해도 그를 말리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놈! 응? 그러면 다 도망가고 그냥 고개 숙여 도망가는데, 이제는 반대적으로 저놈이